위암의 원인 치료와 자연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습관 개선이 1차적입니다. 위암을 일으키는 이제 좋지 못한 음식들을 일단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산염 화합물, 즉 식품 처리제나 염장식품, 가공육류, 훈제식품의 섭취를 피해야 되고요. 다음은 고염식품, 염장채소나 염장생선도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에 태운 음식이나 술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은 피하고, 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또 먹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통곡류나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위암 환자분들이 보면 과식이나 급식이나 폭식과 같은 나쁜 식이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바꾸어서 소식을 하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암의 원인이 되는 점막 손상의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화학약물이나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과 세균, 그리고 활성산소, 그다음에 위장기능 저하, 당뇨나 심장질환과 같은 다질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이제 헬리코박터균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또 위암 발생률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또이 치료를 위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살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발효 울금과 CNR로 헬리코박터균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해독요법입니다. 이제 위암의 또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담즙병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해물질과 노폐물 독소가 위점막을 통해서 들어와서 또 이것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파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 해독이 필요한데요. 장청소, 간청소, 혈관 청소와 같은 전신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즙을 해소해야 되고요. 이것은 저희는 이제 CNR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위장에 쌓여 있는 이제 위장벽이 이제 비우가 되고 이제 경결이 되는 담즙 자체를 또 녹여서 없애줘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효 울금이나 CNR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해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재생을 해줘야 되겠죠. 위장 세포의 주 원료 90%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레시틴이고요. 그래서 아미노산과 레시틴을 잘 보충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리딤 아미노와 CNR을 가지고 섭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역요법입니다. 면역을 높여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이죠. 림프구, NK세포를 또 활성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이제 면역세포 능력 검사를 통해서 환자별 맞춤형 면역요법을 하는데요. 면역을 가장 높이는 식품을 이제 천연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CNR이나 또 산삼약침이나 또 와송 등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위암은 식습관,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의 자연식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 또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